안녕하세요.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자, 날씨는 비가 오고 또 다시 날씨가 뜨거워지고 최근에 좀 추웠죠. 예, 비가 많이 내렸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아마 춥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마 힘들었던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온 외국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강의 듣고 정말 한국에 출입국이나 비자,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다른 채널을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좀 잘 받지 않고 이런 얘기 많이 해 주시면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최대한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1,700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내 유튜브 채널을 좀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단어를 사용할 때도 조금 쉬운 단어로 또 너무 빠르게 강의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강의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 장만익 행정사입니다로 오프닝 멘트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찍을 때 좀 몰아서 여러 개를 좀 찍어 놓고 또 지방 출장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예,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강의가 보통 7개, 8개 이상을 제가 미리 제작을 해 놓는데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미리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미리 다 볼 수 있고 빠른 정책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아이디를 잡고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그때그때 새롭게 기사가 나거나 새로운 게 있으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다음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일반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그런 것들 재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 좀 길었고요. 오늘은 질문 중에서 F2R 비자에서 F27 비자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좀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F2 비자의 다른 체류 자격 변경, F2R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냐? 체류 자격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줬지만 비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F2R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 변경이 가능할까요? 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 F2R 비자의 제도의 취지가 이대로 좋을까라는 걸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강의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가끔씩 말을 듣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제 목소리 기억하고 계시니까 예, 목소리가
조금 쉬운 목소리가 나와도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F2R 비자의 다른 체류 자격 변경. 그리고 두 번째가 F2R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냐? F2R 비자에서 F2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냐? 우선 답변은 가능하다. 다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중요한 건 F2R 비자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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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possible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냐? F2R에서 다른 비자로 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지침은 나와 있지 않지만 F2R 비자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변경이 다른 비자로 변경이 안 되느냐, 요거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F27 비자의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자, 국내에서 뭐 E1부터 E7 1까지 D5부터 D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러스 3년을 일하든 아니면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이면 F7 비자로 80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군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F27 비자로 변경하려면 세 번째 항목이에요. 세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D5부터 D9 비자 또는 E1부터 E7-1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비자로, 여기 나와 있는 비자로 3년 있거나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이고 80점이면 F27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조건, 컨디션을 둬서 이것만 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7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F2R처럼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F2R 비자에서 만약에 유학생이 D2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F2R 비자로 변경을 한 경우에 아, 나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F2R 비자를 했더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일하려고 하는 곳이 너무 멀어서 그리고 너무나 직장 옮기기도 힘들어 라고 해서 이거를 포기를 하고 자 D10 구직 비자로 변경을 할수 있다. 있습니다. 왜 F2R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여기 같이 꼭 F2R처럼 꼭이 비자만 변경이 돼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하면 positive 방식이고 이 방식이 negative 방식이에요. 뭐 간단하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positive 방식은 이것만 돼. 그 다음에 네거티브 방식은 이것 빼고 다 돼. 라는 건데, 요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편할 건데, D2에서 F2R 갔다가 다시 D10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E7-1 조건.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휠을 설리게 한다. 라고 해서 직업을 구하면 E7-1으로도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만약에 E74 비자는 어떨까요? E74 비자에서 F2R 비자를 가서 다시 내가 그만두고요. E74 비자로 하고 싶어요. 이건 될까요? 요거는 안 된다. 왜안 돼요? 자,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E9, E10, 또 H2 비자. H2는 동포니까 대부분이 E9 비자거든요. 그렇다면 E9 비자에서 E74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E74 비자를 해서 근무처 변경을 통해서 회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F2R 비자는 이미 F2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9 비자가 아니잖아요. E9 비자가 아니고 E9 비자로 4년 이상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그리고 E9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K포인트 27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2R에서 E74로는 못 간다. 이게 어때요? 앞에 말한 파스트 부정책. 이미 정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학사라든가 석사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E74 비자인 사람이 F2R로 갔어요. 그 다음에 학사나 석사를 받았을 때, 예, D10하고 또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 아직 지침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세모로 해놨어요. 그렇다면 E74에서 어디 갈수 있다? 또 E71 비자로도 갈수 있다. E71 비자라도 조건이 맞추면 갈수 있고, 또 E73도 갈수 있는 여건이 된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았죠? 그래서 F2R 비자 자체에서 다른 비자로 갈수 있다, 없다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갈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거가 F2R 비자에서 F5 10 비자로도 가능하고요. 국내 박사학위자인 경우에는 F5 15으로도 가능하고요. 자, 국내 이공계 학사인 경우는 F5 10으로도 가능한데, 이공계 학사인 경우에는, 자,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F2R 비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 얘기는 F2R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비자로도 가능하다. 그 다른 비자가 D10 비자일 수도 있고 E71 비자일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그렇다면, F2R에서, 자, 파란색으로 제가 조금 바꿀게요. 자, 그렇다면, F2R 비자에서 F27 비자로도 가능하느냐? 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27이 총 5가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요건이고. 자, 네 번째 요건이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요건이. 자, 어디요? 국내에서, 한국에서 정규 과정. 이 정규 과정은 D2로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면 수업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아직까지 제가 확인하기로는 사이버대학교나 그런 곳은 정규 과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D2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사이버대학은 D2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 과정은 페이스 투 페이스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석사는 박사까지 포함이 되는데 박사 쉽지 않죠. 합법체류 외국인. 자, 요게 좀 중요한데, D2 자격 소지 무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F27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네 번째 신청 자격이 요거잖아요. 세 번째는 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번째는
국내에서 정규 과정,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받고 나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에 디토로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 또, F2 비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거요? 그렇죠. E7-1으로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하면서 플러스 공부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조건 D2 비자로 들어온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D2로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을 때, 국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는 정규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요 F27 비자를 신청하려고 한 사람은 국내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해도 되고, 또는 D2 비자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자, 학위 취득일. 왜냐하면 왜 학위 취득일이냐면 졸업한 날짜가 아니고, 석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지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학위 취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학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5년 이내에 E1부터 E7이라든가 취재인 D5부터 D9까지의 체류 자격, 비자에 해당하는 뭐죠, 뭐죠? 직종의 취업이 확정되거나 취업 중인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E1 비자, 교수 비자부터 E7-1입니다. 그리고 취재 D5, 6, D7, D8, D9까지. 요렇게 되어 있는 것에, 자, 뭐라고 그랬죠?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E7-1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요즘은 88개로 됐죠. 88 올림픽. 저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최근 하나가 더 늘어서, 이제 그 E7-3에 그 항공기 제조 쪽으로 좀 하나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87개인데, 자, 이제 E7-1 영역은 몇 개냐? 67개예요. 67개. 자, 첫 번째는 어디냐? 그 관리자 직종이 있고요. 관리자. 관리자는 뭐죠? 네? 예. 관리자는 이제 15개 직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장에서 일하면 공장장, 공장장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7개 직종 두 번째는 전문 이제 직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52개 전문 직종이고 여러 가지로 말해요. 뭐 광고 홍보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또어 기계공학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E7 영역이 가장 이제 이 중에서 하기 때문에 E7-1 영역에 어디죠? 자, 직종에 해당돼야 돼요. 직종. 직종에 해당되려면 만약에 자가 기계공학자 자가 일할 수 있는 직 직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종이 여러 가지 코드군이 있고 기계공학자들의 코드군이 네 자리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 이제 빨간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F2R에서 자 내가 식품 제조로 자 C10이라는 직종 코드죠. 직종 코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F27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 석사 학위를 받고 정규 과정을 받고 자, 요 상황에서 두 번째는 자, 식품 제조, 식품
부품 제조가 제조 코드가 자, E7-1에 있을까? 식품 제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 공장장이 있어요. 공장장. 만약에 내가 공장장으로 승격이 돼서 식품 제조 쪽에 일하고 국내 석사를 받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수 있다? 현재 F2R에서 F2-7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요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종이라는 거는 자, E7 영역이면 67개 직종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67개 직종 안에 일반적인 게 전문 직종인데 식품 제조는 전문 직종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럼 관리자 직종이다. 그래서 이두개 중에 하나가 해당이 무조건 돼야 된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 기계공학을 나왔다. 그러면 기계공학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거죠? 자, 사출 장비 운영이다. 장비를 내가 오퍼레이션 한다.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출 장비 운영하는 게 기계공학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기계공학은 기계 설계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설계. 뭐 설계를 할수 있느냐?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업종이 식품 제조면 여기가 코드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어디? E7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예 E7-1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업종의 F2R을 받으신 분이면은 F2-7 가는 게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제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만만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정말 어렵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지금 1번과 2번을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3번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이 F2R의 제도의 취지는 어떤 거냐면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자 많은 외국인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왜 투입을 하고 있느냐?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내국인이 인력, 일을 하려고 하는 인력이 엄청 적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을 이제 근로자를 이제 투입, 인풋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인구 감소 지역에 특화된 F2R은 어떤 정책이냐? 인구 감소 지역에 너무나 한국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근데 F2 비자의 요건 중에서는 가장 낮은 F2R 요건이에요. 유학생 국내 대학 졸업하면 3급 이상의 한국어만 있으면 가잖아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GNI 어디요? 80%도 아니고 70%. 80%가 E7-1 영역인데 그거보다 낮은 걸로 외국인이 투입돼서 F2R 비자를 받고 배우자는 지금 바뀌었죠. F3-1R이라는 비자를 받고 배우자도 한국에 오면 일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이 지역에 정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인구 감소 지역에 이러한 외국인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정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제가 이전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호주의 SSRM이라든가 그다음에 캐나다의 자 PMP 시스템은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뭐 주정부 특화형 비자인데 요거는 영주 자격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PMP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감소 지역,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를 조건으로 아예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지정된 지역에서 3년 이상 일을 하고 하면
3년 이후에 영주권을 주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F2R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여기처럼 별도의 조건을 갖춰가지고 뭐 F5-1 부부 합산 소득이 GNI 2배, 또 F5-10 국내에 이공계 학사, 그 다음에 석사 이상, 그 다음에 국내 박사면은 F5-10, 15, 그냥 1년 이상 정규직을 일을 해야 돼요. 다 GNI와 관련돼 있고 GNI 한배 또는 두배 정도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지 않고서는 좀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다. 그럼 결국은 F2R이 이 지역특화형 거주비자를 신청하고 거기서 거주한 사람의 기간, 어떤 기간을 지금 이제 5년을 뒀지만,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국내 석박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GNI 한 배가 되면은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또, 이제 그거 이외에 국내에서 석박사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F5-1 비자로밖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GNI 두 배다. 제가 말씀드린 메인 요지가 이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정주하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실제로 정주는 두지만, 정주는 오케이. 그렇지만 영주는 오케이가 아니라는 정책이라는 거죠. 이 원래 제도 취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외국 인력이 정주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주하는 그 목적은 해외의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영주는 안 돼. 이 얘기는 예를 들자면 제가 볼때 99.9%는 자, 5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또 하나는 너무나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99.9%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력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자, 비자 변경이 가능한 분야, F2R에서, F2R도 가능하지만 거의 어렵다. F2R에서 영주권으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어렵다. 석박사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석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에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F2R 비자 가지고. 기본급 이상을 받고 일하다가 야간에 열심히 일해서 GNI 한배 이상 소득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이탈을 할 것이다. 뭘 비자를 받고? F5-10 또 F5-15 비자를 받고 다 이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년을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 영주 비자를 주고 10년이 되면 영주 비자를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이 사람들이 10년간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열심히 살수 있는 구조가 될수 있는데, 해외의 사례하고 다르게 우리는 영주 시스템을 F2R 비자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F2R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석사학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대요. 석사학위 받고 야간에 조금만 근무하면 GNI 한배 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 F2R 비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만들어져요.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왜? E71 비자로 너무나 비자로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시 임시적으로 F2R 비자로 변경을 하고 나는 석사이기 때문에 자, 야간에 이제 근무해서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최근에 올린 F5-10 비자에 뭐죠? 어떤 거? F5-10 비자에 자, 풀타임에 대한 조건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F5-1, F5-16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F5-10, F5-15에 GNI 한 배에 대한 요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거는 소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난해 한 배로 소득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석사, 박사 받아도 영주권 취득하기가 뭐하다?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구를, 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원래 제도 취지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5년이 지나면 임시 영주 자격을 주고 10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해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또 그걸 싫어합니다. 왜? 영주권을 받고 애프터월 비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잖아요. 영주권 받거나 F7 비자 받으면. 그러니까 지역과 F2R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아주 달라요. 이 부분에 협업을 중간 부분을 찾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F2R 비자 제도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제가 얘기해 놓은 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F2R 비자로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목적은 영주권 받고 이 지역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1년에 또 수당도 지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또 일정 부분의 금액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친구들이 오래 머물고 있으면 좋고, 영주권을 만약에 취득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방법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외국인의 이익을 같이 할수 있는 이 공통 분모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지방자치단체가 F2R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이민 정책을 이해하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F2R 비자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좀 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F2R 비자에서 F27 비자로 가능하느냐? 요 부분 가지고 그렇다면 F2R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갈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모든 업무를 할수 있는 F2R에서 F27으로 갈수 있느냐? 세 번째는 자, 요 정책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통 분모를 찾아라. 그렇다면 F2R 비자 지방자치단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만 700명 돼 있는데 올해 5월, 지금 5월 달에 만 2,000명이 될수 있게끔 좀 힘을 좀 주십시오. 지금, 만 700명입니다. 만 700명으로 10700명 돼 있어요. 그래서 1,3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좀 힘을 좀 주셔서 이번 달에 12,000명 될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입국 이민 강의 합격계 법학원 작년 12월 1월 강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10강 강의로, 이론 강의로, 실무 사례는 없는 강의로 10강으로 지금 합격계 법학원에 E7-1 66개 직종, 그 다음에 F2-7, F2-R, 그 다음에 F2-99, 영주권 10개를 설명한 이론 강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 강의가 굉장히 6개, 7개 더 많이 이미 예약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회원제로 하시면 저의 강의를 미리 볼수 있고 저는 강의를 시사에 맞춰서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지만 예약은 그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회원제 되시면 미리 볼수 있고 거기서 아이디를 얻어서 여러분들 뭔가를 좀 보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회원제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F2R 비자에서 F2-7 비자로 가능하느냐 30분 넘게 강의를 했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끔 강의를 했습니다. 자, 출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즈다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고요. 여러분들 F2R, F7 궁금한 사항들 010-6383-3078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비즈다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아프네요.